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가 사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퇴근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농로 뚝방길을 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한번 농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의할 점 첫 번째, 운전 실력이 없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여기가 이제 농로인데 길이 도로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반대쪽에 차가 오면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자, 시선을 우선 멀리 둡니다. 저 멀리서 오는 차가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보면은 한쪽으로 차가 비켜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면 못 비키죠. 이렇게 오른쪽 공간 이런 걸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폭감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폭감을 잘 못 잡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이거 제설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데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자, 전방 멀리 봅니다. 멀리. 자, 왼쪽 AP라 대시보드 꼭지점에 여기 왼쪽 도로 끝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제? 들어오지 않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대시보드 중간 정도를 넘어오지 않으면 차폭은 충분해. 자, 멀리 보시고, 자, 오른쪽에 공간 있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진행합니다. 자, 멀리. 저쪽에 많이 들어온 차가 있으면 미리 빵 하거나, 네, 오른쪽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항상 불안한 곳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 얹고 가십니다. 자, 다시 엑셀.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보시고. 멀리, 시선 멀리. 앞에 전방에 오는 차가 없네요. 자, 저는 계속 직진 갈 겁니다. 멀리 보시고. 또 이런 길은 이제 뭐 트랙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생동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밤에는 웬만하면 이쪽으로 안 다니는 게 좋겠죠. 네, 밤에는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멀리. 뭐 오는 차가 없네요. 네, 오는 차 없습니다. 멀리. 그리고 만약에 저기 오는 차가 있네요. 그리고 오는 차가 있으면 자, 우측에 여기 왼쪽 공간 있죠. 그럼 공간, 저 차가 공간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빠져 줄 때까지. 그 왼쪽에 빠져 줄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 주면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무지건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후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에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후진을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이거. 후진을 할 줄 알 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공간을 확보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면서. 자, 오른쪽에 이렇게 빠지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무지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지금 이제 내비가 여길 잘 못 잡아요. 고속도로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걸로 잡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왼쪽 좌우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들어가고요.
때는 앞차가 정지를 하면은 아 반대쪽에 차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져보겠습니다. 포털 조심하시고요. 이런 길은 내가 충분히 아는 길이 아니면 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좌우 확인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공간, 자 오른쪽 공간 잘 체크하면서. 바닥에 트랙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경운기가 잘 다니기 때문에 다리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금 제가 롱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영상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다니지 말 것. 예, 두 번째, 예, 후진이 능숙하지 않은 분도 다니지 말 것. 그리고 야간에 주행하지 말 것. 네. 그리고 눈길, 네, 빗길, 네, 미끄러져서 내가 추락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네, 다니지 말 것. 네. 그리고 대항하는 차, 또 내가 갈 때 네, 내가 우측 공간 피할 수 있는, 피항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피항할 길이 없으면 대항하는 차가 피항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생각하면서 주행할 것. 그리고 차폭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행 다니지 말 것. 차폭감 중요합니다. 차폭감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면 나중에 마주오는 차 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아는 길을 갈 것. 내비만 듣고 뚝방길 가시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길은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길을 가시게 되면은 내비가 잘못 길을 알려주거나 내비에서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면서 주행하시라는 거. 자 이렇게 뚝방길 주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늘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고 여유로운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